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여섯 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네 개를 하기도 하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섯 개를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건 뭐 의미를 없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러면은 각 그 개정 과목에 대한 걸 갖다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뭐냐, 그죠? 자산.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유. 우리 기업에 현재 있는 거. 즉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 남한테 잠깐 필요 좋은 거 있죠, 그죠?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내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누가 잠깐 빌려줬는 거. 그건 내 거니까. 권리. 이거는 뭐냐? 의무. 요거 반대. 그죠? 의무. 빚. 빚이죠. 빚, 빚. 그죠? 반대. 자산이라는 거는, 내 거다. 내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자, 우리 어떻게 있을까요? 소유가. 자, 대표 한번 들어볼까요? 현찰. 은행 예금. 현금, 예금, 그죠? 주식. 또, 뭐, 상품, 건물, 토지. 뭐, 이런 거 많죠, 그죠? 뭐, 특허권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그죠? 우리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쉽게 생각하세요. 현금, 예금, 뭐, 주식. 상품, 건물, 토지. 특허권이 있다, 그죠? 뭐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권리. 이런 권리에는 돈 빌려줬다, 뭐가 있죠? 대여금. 돈 빌려줬습니다, 그죠? 대여금. 받아야 되잖아요. 응? 예. 물건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엄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그럼 만기가 되면 또 돈 받아야 되죠, 그죠? 받을 엄. 돈 안 받았습니다. 미수금.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받을 권리다. 대여금, 외상 매출금, 그죠? 예. 또 받을 엄, 뭐 미수금. 이거 왜 되겠습니까? 뭐 선거금 이런 거죠? 자, 다음에는 그럼 부채는 뭐가 있을까요? 부채. 자, 부채 여러분 잘 보세요. 권리의 반대가 의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럼 요거 반대가 부채입니다. 요 계정 반대. 대여금 반대 뭘까요? 그렇죠. 차입금. 외상 매출금 반대 뭐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 그죠? 외상 매입금. 받으는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지급, 미수금 반대, 미지급금. 이렇게.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사채가 또 들어갑니다. 사채, 이런 거. 여기 들어가죠. 부채에 들어가는데, 사채. 이게 자산과 부채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은 이제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좀 이래 자주 좀 보시라 이겁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좀 자주 반복. 아, 자산에는 뭐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막 이런 게 있고 대여금, 외상 이런 건 자산이고 부채는 뭐가 있다? 차입금, 외상, 매입금, 뭐 지급은 이런 게 부채구나.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사채, 이거 부채를 가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잘 몰라도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이게 뭐가 된다? 자본이 됩니다. 자본. 자본이 뭐라 그랬죠?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요 뺀 게 요 순자산이라. 요 총자산에서 부채를 뺐으니까 순자산이라 하게 됩니다. 순자산. 아셨죠? 자산만에서 부채는 자본이다. 순자산. 됐죠, 그죠? 그럼 수익은 뭐냐? 수익은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예. 수익은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돈. 총 벌어들인 돈. 비용 뭘까요?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한 돈? 지출한 돈. 이걸 우리가 비용이랍니다. 지출한 돈, 비용. 수익은 뭐다? 벌어들인 돈. 비용 뭐다? 지출한 돈. 이걸 이용해서 이제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벌어들인 돈. 이걸 미천 삼아서 벌어들인 돈. 이걸 미천 삼다 보니까 들어간 돈. 비용.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보세요. 우리 지금 문제가 이제 말하면은 이 지구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기업이죠. 그죠? 기업을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 이제 회계학상에서 분류해버리죠. 기업에서는 첫째,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 상품 매매 회사라 해야 합니다. 상품 매매, 사고 파는 회사, 매매 회사,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 두 번째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서비스, 용역회사라죠. 그죠? 용역. 이렇게 회사를 우리가 크게 전부 이 범주 안에 다 넣어버립니다. 이 범주 안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조회사 하면은 공장을 말하겠죠. 그죠? 공장. 이런 용회사 하면은 말하면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전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임대업. 그죠? 매매. 물건 매매하면 백화점, 뭐 연쇄점, 뭐 마트 다 하는 거 팔잖아. 그죠? 이렇게. 요즘 뭐, 그죠? 인터넷 판매도 많고, 아무튼 매매, 파는 회사. 팔고, 만들고, 팔고, 서비스 제공하고, 서비스. 그죠? 딱 세 가지를 이어버립니다. 모든 회사. 예. 그러면은, 이때, 제조회사는 공장을 말하잖아. 그죠? 이때 이 제조회사 회계는 무슨 회계? 그렇죠? 이게 원가 회계죠. 원가 회계. 물건 사업하는 게 무슨 회사일까? 그렇죠. 재무회계예요. 이게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요 용역은 요 넣어버리면 요 같이 제조해서 재무회계에다가. 그래서 그럼 이걸 합해서 뭘 할까? 그렇죠. 회계학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회계학.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은 회계 원리는 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과목이 회계 원리지 않습니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회계학입니다. 왜? 이것도 나오니까. 그렇죠? 40문제 중에서 80%, 20% 나오니까 우리 시험 가면 실제는 뭐다?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근데 이게 잘못되죠. 약간 편법입니다. 편법. 옛날에는 전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20문제 나왔습니다. 시험에 20문제 나올 때는 이 원가 쪽에 왜다 가끔 한 문제씩 나왔어요. 한 문제. 제가 주택관리사 2회부터 강의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이제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세무사 이쪽 강의를 해오다가 공무원도 해왔습니다만 해오다가 주택관리사 2회부터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주택관리사 강의를 맡아가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년에 한 번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있을 때 이쪽은 무시해도 괜찮았습니다. 왜? 한 문제 두 분이 나오는데 20문제 중에서 나오는데 차라리 찍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뭐 틀린 값에 뭐 찍는 게 낫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범위가 또 많은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는 이 20%니까.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은 말은 회계원리지만 실제는 뭐다? 회계학이다. 그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공무원은 전부 이겁니다. 회계학입니다. 이제 명칭이 우리도 회계학이라 해야 되는데 회계원리가 되어 있죠. 그죠? 아무튼 막 그걸 아시고 자 그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이제 회계입니다. 그죠? 이런 이제 상품 매매회사 제조회사 이런 이제 핵심이 뭐죠? 이거잖아. 그죠? 재무회는 이거죠. 이거죠. 그죠? 상품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거. 그죠? 상품 매매회사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죠? 재무회계에서는 물건 사고 파는 겁니다. 원가는 뭐죠? 만드는 거. 만들어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뭐 기본이. 근데 만드는 거는 원가 회계고 파는 거는 뭐고?
재무회계를 합니다. 재무회계.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상품 매매 요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상품 매매사라 하는 거는 상품 잘 보세요. 물건을 사와서 팔죠. 그죠? 이렇게 이게 상품 매매사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매입해서 판다. 매입해서 파는데 어떤 회사는 자기 회사 자체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겠죠. 그죠? 통상 얼마 주고 사와서 얼마에 파는 게 통상적이지만은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만들어서 팔기도 할 겁니다. 그죠? 그게 원가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10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았다. 10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았다. 얼마 남았습니까? 50원 남았죠. 그죠? 이 50원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이익을 한다. 자, 이제 감 잡힐 겁니다. 요걸 뭐라 부른다 그랬습니까? 수익. 맞죠? 요걸 뭐라 하죠? 비용. 요걸 뭐라 부르고? 이익. 아시겠죠?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 50원. 맞죠? 그죠? 이렇게. 수익, 비용, 이익이다. 자, 그러면은, 그럼 수익의 대표는 뭐죠? 매출이잖아. 매출. 매출. 매출액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바로 말하자면, 우리 여기서 수익의 대표가 뭐냐? 물건 팔았다. 매출액이다. 매출액. 대표. 그럼 비용은 얼마에서 얼마 팔았으니까, 이게 바로 비용이죠. 그죠? 사왔는 거, 이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매출원가라 부를 겁니다. 여기 원가잖아, 원가. 100원 사왔으니까, 이건 이제 매입을 우리가 매출원가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매출원가 얼마. 100원에 사와서 150원 팔았다,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상품 매매회사 회계를 재무회계를 했는데, 상품 매매회사는 핵심이 뭐다? 물건 파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용역도 이익 있다 그랬잖아. 용역은 제공하면 뭘 받죠? 수수료 받죠? 어, 그것도 수수료 수익이 있구나.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수익에는. 수익 계정은 간단하죠? 그죠?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 요거는 물건 팔아, 요거는 내가 서비스 제공하고 대가 받은 거, 그죠? 수수료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물론 이제 또 기타 있겠죠? 그죠? 어떤 거. 은행에다가 돈 내놨으니까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돈 빌려주고 또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뭐 이런 게 있다. 이게 또 나옵니다. 예. 아, 그런 거 이제 기타 등등 하면 되고. 아무튼 수익의 대표는 뭐다? 매출액이다. 아, 수익 수익이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 다음, 요 이해하셨죠? 매출은 건 아시겠고. 그 다음, 자,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은 기업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 뭐 줘야 되죠? 월급 줘야 되죠? 그죠? 급여, 급료. 또 물건 팔기 위해서 광고해야죠. 광고료, 광고 선전비. 그죠? 또 집을 얻었으면 힙스 줘야 됩니다. 그죠? 임차료. 응? 이거 외에도 더 많죠? 그죠? 여러 재서 공과금 뭐 등등등등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익에 버리는 항목은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는 많습니다. 이거 비용은 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월급이라는 명세로 와서 월급 얘가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뭐 100만을 받든 200을 받든 간에 받으면은 집에 가져오면 쓰는 거는 쌀도 팔아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뭐 애 학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가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수익은 단순하지만은 쓰는 돈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그죠? 이쪽에. 종류가. 아, 이렇게 비용이구나.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 자산은 이런 게 있다. 소유와 권리고, 부채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는 뭐고, 자본이고,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돈인데, 벌어들인다는 거는 물건을 팔고 나서 그 전체 금액을 수익을 한다. 수익은 덩어리 생각하셔야 돼, 덩어리. 이익은 뺀 거, 그죠? 예, 요게 뺀 게 뭐가 된다? 이익이죠, 그죠? 예, 항상 요렇게 자산에서 비용을 뺀,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다. 이렇게 예, 아셔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계정은 기본적인 계정 과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 정도 계정 과목은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더 좋죠. 그죠? 왜? 그냥 우리가 어떤 자산 하면은 어떤 계정 과목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산은 알긴 알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애를 못 그러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물었을 때 어이 자산이 뭐고 얘는 물었을 아 자산이란 거는 현금이라든지 뭐 예금, 주식 이런 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하더라고. 그래 버리면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죠? 그 이런 걸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산은 현금, 그죠?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투자 이런 거구나. 대여금, 예산 매출 받은. 그래 묶어서 소유와 권리라 그랬습니다. 소유. 예, 그래서 우리 이걸 우리가 재화와 채권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려운 말 쓰잖아, 그죠? 재화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어떤 물체를 말하는데, 막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세요. 소유와 권리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의무, 순재산, 벌어들인 돈, 수익, 지출한 돈, 비용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래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교재. 이제 교재를 받아보시면은 교재에 책 앞에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하나하나. 이거 하나 공부하는 거거든, 우리 앞으로. 이거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 현금에 대한 이거 요거 하나하나 공부하면 요렇게 공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요거 하나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또 부채 가서 요것도 공부하면 이렇게 하고 자본하고 수익 가서도 요거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비용 요거 공부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죠. 이게 회계원리 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중간에 우리가 이런 건물 같은 거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건물의 점점 가치는 감소되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하는 겁니다. 그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뭐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 있고 이중체감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선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 항상 기업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선택 한번 했다 하면 뭐죠? 끝까지 해야 되죠. 똑같이. 일관성 있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하면 어느 한을 하다가 그런데 그래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업의 사유가 생겼다. 정당한 사유. 우리 법에서도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꼭 여기로만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강물에 물이 많이 불어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에 따른 예외 규정. 그걸 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아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그죠? 회계 변경. 틀리면 꽂힙니다. 그걸 우리가 오류 수정이라는 겁니다. 오류 수정. 아,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서는 항상 이래 됩니다. 기업의 우리 전문 경영인이죠. 그죠? 경영인이 주인한테 주인이 누구죠? 주주잖아. 그죠? 주주한테 보고하는 양식, 서식이죠.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 전문 경영자가 기업의 그 주인 주주를 합니다. 주식에서 주인이죠. 그죠? 주주한테 보고하는 양식을 우리가 결산 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결산 보고서죠. 이걸 다른 말로 재무제표라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 이거죠. 그죠? 여기 바로 뭐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을 가장해 재무상태표를 합니다. 재무상태표고 수익과 비용, 이익을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자본에 대한 예 정감 변동을 나타내는 게 자본변동표. 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 현금 흐름표. 이걸 우리가 네 개. 재무제표, 즉 결산보고서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걸 다른 뭐라고 했죠? 대차대조표. 아시겠죠? 그죠? 대차대조표. 그런데 왜 대차대조표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왜 재무상태표를 쓰느냐? 이런 분 있는데
여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은 국제회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 요 단어 더 넣으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하던 기업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생겼거든요. 요걸 이제 국제 하면 인터내셔널 국제 그 I 쓰고 회계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회계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기준 이렇게 IFRS 그리고 요다 또 우리 코리아 한국이죠. 한국에서 선택한 K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KIFRS를 하기도 하고 요걸 뭐 줄이 그냥 IFRS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국제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던 회계 기준인데 법이죠. 이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이게 작성이 됐어요. 이게 언제냐? 2011년도입니다. 국제 세계적이죠.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가입된 나라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듣기로 우리 전 세계가 200국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 150개국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했습니다. 이때 2011년도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장부 정리하자 이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야만이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럽에 가서 주식 투자도 할수 있고 유럽에 가서 어떤 그에 투자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수 있죠. 그죠? 재무제표를 보고 선택해야 되겠죠. 아, 이 기업 앞으로 전망이 좋구나.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놔야만이 비교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다 나쁘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식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국제 기준. 이걸 2011년도에 해놓은 거. 우리도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둘다 씁니다. 둘다 쓰는데 요거는 비상장. 요거는 상장 기업에 쓰고 있죠. 상장. 그 비상장과 상장 기업에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가 비상장도 요구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두 개다, 그죠? 상장이 안된 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이고, 상장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이구나, 요래 아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요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 상장과 비상에 대해서, 왜냐면 이 앞으로 자꾸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상장 기업이죠, 그죠? 상장기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장기업과 뭐 등록기업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이게 원래 말하면 이거는 이제 코스피라 해야죠. 코스피고 요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이고 등록기업 코스닥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면은 이 기업들은 코스닥은 증권을 협회 등록만 하고 거래되는 회사들입니다. 등록만 하고 이거는 이제 정식 직위죠. 쉽게 말해가 이거는 좀 비정규직이라 보시면 돼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 규모가 큽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전부 이거고 이거는 벤처 기업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한 700개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한 700개고 한 1000개 됩니다. 1000개. 이걸 묶어서 우리는 상장기업이라 부릅니다. 한 1700개 돼요. 신문을 보면 쭉 나오죠, 그죠? 그 회사들이 1700개. 그 이런 기업은 잘하면 대박 납니다. 그죠? 잘못하면은, 좀 실패할 또 하죠. 이런 기업, 1700개 기업이 아닌 기업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비상장이라 이래 부릅니다. 비상장 기업. 이 1700개는 딱 정해진 게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상장, 새로 또 상장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상장되었다가 또 퇴출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숫자는 약 1700개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이 1700개,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닌 회사 있죠? 이런 회사는 뭐라 부른다? 비상장이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모든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은
욕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기업의 기준. 우리나라에서 하던 거 기업의 기준.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모든 회계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공무원 시험이든 주택관리자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공인회계사 시험이든 모든 회계학 시험 문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실무적인 거나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이론적인 거 우리는 뭐 꼭 구태한 그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 이런 딱 기억하실 거는 자 방금 요거 했습니다. 요걸 아까 뭐라 그랬나 그랬죠? 과거에는 뭐라 그랬죠? 대차 대조표로 그랬습니다. 지금 요래 쓰죠. 요게 바로 뭐냐? 기업의 기준에서는 요래 썼습니다. 지금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래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가시는데,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는 상장 기업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죠. 그죠? 그럼 아파트에 가면은 요 말 씁니다. 요거, 요거. 대차 대조표를 쓰고,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요걸 쓰는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뭐 다른 헷갈릴 거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 말 쓸 겁니다. 왜? 책에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국제 기준이니까 요래 용어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이제 근무하러 가실 때는 요걸 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왜? 기업의 기준을 하니까. 대차 대조표라면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고 작성하는 건 모든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용어가 다르다. 아, 요런 정도 차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실무에 가서는 뭐, 큰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래 쭉 따라오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잠깐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예,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입니다. 아셨죠? 재무회계. 여기 이제 뭐라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원가가 뭐라 해요? 원가. 우리가 이제 원가를 계산한다는 거는 이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거 하나 만든다, 그죠? 이거 이 부비직을 만듭니다. 만들 때 뭐가 들어갑니까? 재료비 들어가죠, 그죠? 재료비. 또 기술자 월급 줘야 되죠, 그죠? 노무비라 하면 인건비, 그죠? 노무비. 그리고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들어가겠죠? 경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짓게 하는 거죠. 그게 원가입니다. 그럼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원 들어갔다. 인건비, 노무비가 50원 들어갔다. 기타 경비가 30원 들어갔다. 원가 얼마고? 180원이다. 요거 짓게 하는 게 원가 계산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해 보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무슨 계산? 원가 해결합니다. 원가 해결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원가 관리 회계다. 이게, 어느 이제 시중에 가보시면 책에 원가 회계를 하기도 하고, 관리 회계를 하기도 하고, 원가 관리 회계는 다 같은 건데, 결국 이쪽에 이제 원가 관리, 나중에 왜 이제 요 말 쓰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원가 회계다 보시면 돼요. 원가 계산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쪽에 뭐다 80%, 요쪽에 얼마 20% 나온다 이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요런 계정 과목들 있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이런 있는데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콕 좀 이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계정 과목들은 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세요, 다시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특허권, 대여금, 회사에서 받으려는 미수금, 그죠? 자, 요 영어 방법이니까 제대로 좀 보세요. 요거만 자산만 좀 외웁시다. 이렇게 현혜주, 현혜주는 이제 사람 여자 이름이죠. 현시 이름 예주, 현혜주 현시의 이름 예주 예쁘죠, 그죠? 예주 외상권 기타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자산이 끝났습니다.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아시겠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이 속에 다 들어있죠. 보세요. 현금, 예금,
주식 들어있잖아, 그죠? 외상이죠. 외상을 이게 이걸 제가 묶어서 외상을 했습니다. 모두 외상, 외상 묶어버렸고 상품 들어와 있죠, 그죠? 이 건물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부 같이 묶어서 그다음 나머지 기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앞으로 공부하실 거 현해주 외상권. 한 번 더.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인데 이게 자산이 자산이에요, 그죠? 이 자산에서 우리 시험에 모두 100%입니다. 100% 중에서 여기에서 50% 이상이 출제됩니다. 여기에서 50% 이상.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가 제가 아까 여기에서 몇 프로 했습니까? 20% 그랬죠, 그죠? 여기에 80% 그랬죠, 그죠?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자산에서 우리 시험에 50%가 나옵니다. 50%. 그럼 나머지 이거 있잖아, 그죠? 이 나머지 지금 묶어서 30%. 그리고 나머지 요게 원가 20%. 그럼 총 100%입니다. 다시 자산 몇 프로? 50%.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회계 변경 월세 요소 몇 프로? 30%. 그리고 원가 얼마? 20%. 20%, 30%, 50%입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산이죠. 자산. 여기서 특히 이거입니다. 상품과 건물입니다. 여기 자산이 50%. 이제 본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교 교재로 해서 시작할 때는 바로 이 이제 본론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기업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품이지 않, 이게 중심이거든요. 이게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수익이 생기죠. 그죠? 상품 중심의 해결아 이겁니다. 상품인데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현금 들어왔죠. 현금 장부 기록해야 되죠, 그죠?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 예금 해놔야죠. 좀 우리 밥만 먹고 못 사잖아, 그죠?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해야죠. 물건 팔다 보면 또 현찰 못 받고 외상도 해야 되죠. 거래처 확보하기 위해서 외상도 합니다, 그죠? 외상도 하고 돈 벌었습니다. 건물 삽니다, 그죠? 그래도 기업에 또 이런 거 투자금도 하나 만들어 내죠. 이런 흐름입니다. 이 중심이 뭐다? 상품이다 이거네. 상품. 상품이 가장 중심이 된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개정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기 회계라 한 게 장부지 않습니까, 그죠? 장부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